치즈형. 너무 경계. 너무 가까이서 기침하는데. 아, 저 걱정이에요. 저 아직 계속 기침 나가지고 어떡하냐. 좀 더 휴식을 드릴까? 잠깐이 마스크 끼고. 너 마스크 어디였지? 어, 내가 한 게 낫겠다, 그지? 제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리상? 지금. 다들 또 얼굴. 아, 뭐야, 예은이 섞였어. 다들 얼굴을 보고 싶어 할 거기 때문에. 아, 이거 너무 웃기다. 여러분, 지금 저 빼고 세 명이 다, 세 분이 마스크를 끼셨어요. 너무 공포 웃기다. 특집이야, 무슨 갑자기. 이렇게 보고 내가 기침을. 여러분도 끼세요. 여러분. 예, 랜선으로 감염됩니다. 목이 아직도 많이 안 좋아서. 맞아, 근데 목만 아팠어. 전형적인 거. 아니, 소리 한번 들려줄까, 어떻게? 응? 여러분, 진짜 안 좋았었어요. 자, 여러분, 악귀지형 목소리 들어보실까요? 너무 웃기다. 저번 주에 못 나온 이유가 아주 확실하게 증명될 것 같아요. 작가님 목소리가 이 정도로 나와요 지금. 와, 이 정도면 파묘 아니야? 응? 험한 것 목소리잖아. 너무 심했죠 여러분. 사탄 들린 목소리. 올 수가 없어. 전날 주말 저녁에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급하게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내드렸죠. 아, 우리 뭐 무슨 교수님도 아니고 증거까지 할 필요 없어. 여러분. 아니 근데 약간 알려야 되니까 그래도. 그런데 도핑이라뇨 여러분. 도핑할 때 이런 표정으로 하는 거. 진짜. 이것도 다 먹어야지. 내 감튀 어디 갔어? 왜 화가 나셨어요? 내 감튀 어디 갔어? 아니, 갑자기 여기 있어서 안정적인 느낌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졌어. 아 너무 웃겨. 아 진짜 너무 웃겨. 예민. 먹을래? 아 괜찮아요. 나는 그냥 남긴 거야. 저 먹으면 혼날 것 같아요. 아니 먹으고 아니 먹으라고 아까 이 정도 남긴 거였어. 너무 웃기다. 여러분 첫 끼입니다 첫 끼. 진짜요? 하루 종일 일했어요. 촬영 길게 하셨어요? 길 거 아니면 늦게 일어났어. 대강 결정 함께하는 분 배우 데뷔가 시급. 결점 하나 없는 완벽한 비주얼이라고 기사가 난 분 김지영 씨 어서 오세요. 스피디님 저희가 뭐죠 이 대본을 쓰신. 피디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메인 작가가 쓴 거고. 작가님. 어 근데 사진이 진짜 이쁘게 나온 사진을 네? 기사로 내긴 했네요. 예. 일단 결점 하나 없는 완벽 비주얼. 하지만 베텐에서는 의정부 이봉주다 이렇게 불리는 분인데 의봉주 네 예. 야 이걸 이렇게 하시네 야 네 이때는 이제 풀 메이크업 상태인가요? 네 이때 뭐 찍어야 될 게 있어서 메이크업이랑 좀 예쁘게 해봤습니다. 아, 비슷한 똑같지 않아? 아니 다르네 다르네 그래요 지금은 봉기가 많이 있다라고 하시면 봉기 풀봉주. 아 정말 아 이런 기사가 났군요. 테나시아 예. 정다영 기자님 사랑합니다. 일단 근데 저희 베텐 식구가 됐기 때문에 네. 뭐 예쁜 건 인정. 근데 이제 좀 열받는 그 포인트들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손 뭐예요? 네? 손 뭐예요? 이렇게 되고 있는 거. 네? 손 뭐죠? 아니 예뻐 막 이렇게 끊어내. 본인 겁니다. 스스로가 난 완벽 비주얼이라고. 기사 제목을 이렇게 쓸 수밖에 아니, 없게. 아니 이거 진짜 공개 촬영 당하는 기분이네 이거를. 손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손이 왜 저렇게 휘어 있죠, 제 손가락이? 검지 왜 이렇게 힘들게 돼 있어요? 검지 이 정도면 거의 구부러진 거 아니에요? 네? 아 되게 민망하네요. 네. 이거는 이게 와. 기사를 기자님이 일부러 약간 부끄러우라고 제목을 이렇게 쓴 게 아니라 본인이 배우 데뷔가 시급. 결점 하나 없는 완벽한 비주얼이라고 본인이 지금 손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거 보도자료인가요? 아
진짜 어쩔 줄을 모르겠네요. 네. 아, 이렇게 조리돌림을 당할 줄이야. 네. 네. 뭐, 그래서 일단 뭐 배우 데뷔가 시급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배우를 한다, 연기를 한다는 상상해본 적 있습니까? 연기하는 상상이요? 아, 뭐 상상해본 적은 있는데 저는 진짜로 못할 것 같아요. 어떤 연 배역을 상상해봤어요? 어떤 배역? 네. 그 약간 옛날 시트콤 같은 거 상상해봤어요. 시트콤? 그 이런 것도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뭐요? 시트콤 제목? 제목.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거침없이 하이킥 이런 거. 그런 건 그래도 재미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상상을 해봤는데. 누구 배역? 약간 황정음 씨 이런 거. 그런 식으로. 그 역할. 남은이 역이요? 어? 지금 성대모사 한 거예요? 똑같은데? 다시 다시. 남은이. 예. 남은이요 바로. 와 정말. 예. 아 정말. 꼬마 소리 똑같은데?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위주로 풀어가시네요. 예. 한국어 컴퓨터 업데이트 좀 하면 안 될까요? 유료로 해줘. 지금 계속 떠요, 피디님. 채팅창 계속, 절반을 가려. 계속 끄고 있어요, 제가. 심지어 이거 4주 넘었거든요. 아니면 최소 한 달 이상이. 아니면 업데이트 좌상단에 뜨게 돼. 2년 됐어, 2년. 징합니다. 열받게 우하단에 계속 뜨니까 제일 최신 채팅을 가리잖아. 하나의 업무예요, 베텐의 업무. 끄면서 채팅 읽기. 이거 기업용 아니야? 어? 기업용이면 업데이트 하면 되잖아. 아 너무 속이 시원해요, 배디님 말씀해주셔가지고. 예. 진짜. 정품 인증하고 가난이 공포다라고 하실 분 있고. 아 너무 웃기다. SBS 심하다. 예. 아. 자, 두 개 안 맞았고요. 네. 정윤국 씨는 이번에 알게 된 건데 슬프게도 두 방에 다 초대가 안 돼 있었어요. 나 이거 지금 알았어, 대본 보고. 몰랐어요. 네. 아, 대본조차도 아예 몰랐다. 뭐 방이 있었구나. 아, 그럼 그게 그거구나. 보통 그 방은 이제 일기들 소통방이 아니라 네. 뭐 일기, 이기 모두 회식을 한 다음에 사진 공유용으로 만드는 방이거든요. 아. 사진 보내려고 바로. 근데 정용 씨는 회식에 나오질 않으니까 그렇죠. 초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공지올림방이 2기 방인가 돼 있는 것 같은데. 2기 방이에요. 2기 방인데 뭐 이제 정용 씨가 없길래 초대를 했어요. 네. 이게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막 상스러운 소리에서 지금 강퇴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아, 내가 상스러운 소리를 왜 했어, 내가? 하고 싶은 말밖에 안 했지. 네. 네. 사람들이 자꾸 말하니까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 그 정도입니까? 예. 아, 불편하네요. 네. 자, 이번에 정혜인 씨 공연을 같이 보고 회식하자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단칼에 거절했고. 아, 전 단칼에 거절한 게 아니라 난 공연을 싫어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이게 단칼 거절이야 영구 거절. 예, 네, 난 공연을 그냥 싫어한다. 앞으로도 부르지 마. 아니, 예인이랑 전혀 상관없어요. 이게 뭐가 있냐면 네. 제 그냥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우차싸 하면서 공연을 한 2만 번 한 것 같아, 진짜. 보고 하는 거를. 그 공연장 가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네네. 여기에 그냥 예인이가 들어가 있는 것 뿐이에요. 난 공연을 싫어해. 네. 아, 너무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러면 그 회식은 왜 안 나와요? 회식은 이제 어떻게 하다 못 간 거고. 못 간 거예요? 네. 회식 가면 또 성재 씨가 얘기하잖아요. 뭐. 형 좀 떠들어봐. 뭐. 내가 언제 이렇게 갑질하듯이 했어. 저도 약간 변형은 됐는데. 내가 언제 형 어. 떠들어봐 이랬어. 아, 그럼, 오히려 반대로 어. 형 조용히 좀 해. 아, 그런 거 했었지. 네. 그리고 회장 잡고 맥주 시작 자꾸 시키고. 형 그런 소리 하지 마. 네. 이런 얘기하지. 내가 언제 떠들어봐라 그랬어. 광대 취급을 했어요. 하여튼 그랬었어요. 예. 스케줄이 안 맞아서 못 나갔던 거고. 예, 공연은 뭐 예인이랑 전혀 상관이 없고. 그렇죠. 원래 이런 걸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다. 그래요. 네, 그런 겁니다. 아니 이렇게 나가면 아직 안 왔어. 아직 안 왔대. 아직 안 왔어. 너무 뒤로 가. 그래서 나올 때 켰어? 네, 켰어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아, 막 뛰어갈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방금 전처럼 그냥 주도세도 모르게 있다가. 아니면 이쪽으로 와보라고 하면 안 돼? 아, 아 그럼 좀 티나는데? 유인, 막 읽어봐 벽에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야 저기 웃긴 기사 있다. 너 나왔어 이런 거. 야 저 저기에 네 기사 있다 이렇게. 내가? 저 쪽에 이러고 서 있을 때. 너블리지 기사. 일단 이렇게 해놓고 해놓은 거 자체가 수상한데. 이거 내 핸드폰 수상해요? 저 혼자.
예은이가 나와 있는 게 제일 수상해. 왜 나와 있어? 보충.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11시에 있다가 공포 특집 할 건데. 네. 분위기 좀. 아 진짜? 어우 신문지 냄새. 아 신문지 냄새. 신문지 냄새 나요. 찾아 있습니다. 네. 어떡해. 왜? 네. 그거. 나서? 뭐? 뮤지컬. 아. 그날이 그날만 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은아, 너 기사 난 신문으로 골라서 붙였어. 저기 봐봐. 어? 안 놀래네. 아씨. 심지어 아니, 걸렸죠? 심지어 여기 나오는데 이게 뭐지? 이렇게 걸렸어. 귀신이 너무 아니 옷이 문고리에 이렇게 걸렸어. 어떡해. 나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랬거든. 언니 귀신이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어떡해요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공포특집 망쳤어요. 놀래면서 입에 속눈썹 들어. 입에 속눈썹 들어갔어 놀래키다가. 아, 지금 뭐 하다니? 저희 같이 촬영하고 왔어요. 아 그래? 저희 또 뭐 나옵니다 여러분. 아, 아까 오빠를 찍었어요. 오빠 놀랐어요? 나 은근 놀랐어. 오빠 어디 가지 않아? 오! 아, 이게 한 발짝! 이거를 지가 여기 있었는데 이제 소화기 이거 만들려고. 네. 이게 다른 거. 하얀 꼬맹이가 지야, 유지혜라는 편견 없이 보면 되게 조그매. 아, 그쵸. 조그맣죠. 아, 근데 나도 놀라긴 놀랐어. 놀라긴 그래?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도 몰랐잖아요. 게 없어요. 아 민소매는 괜찮고. 네, 이거 네. 남자들 진짜 많이 입어요. 겨드랑이 보이는 민소매. 네, 많이 입죠 이거는. 오. 이게 겨드랑이 보이는 이 붙어서 그렇지 민소매는 원래 겨드랑이가 보여요. 그리고 막 많이 입어요 사람들. 어, 완전. 요즘 돌아다니면. 버스 서서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있다. 실천하고. 얘 저쪽으로 들어. 왜 이쪽으로? 아니 오른손 아, 오른손잡이니까 이게 되게 왼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나? 네 죄송합니다 못 볼 걸. 뭐 이거 다 있을 것 같은데 교과서에.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이거는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상하게. 약간 그래도 어른들이 옛날 100년 전 어른들이 이 노래를 막 애들한테 불러줄 것 같진 않아. 뭘요? 고기 잡으러 가는 거? 네. 너도 어부가 되렴? 이런 식으로.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야야야야야야야 신난다. 뭐지? 이거 가사가 뭐죠? 고기를 잡으러 두 번째 뭐지? 바다로 갈까요?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강으로 갈까요? 아닐까요? 아 고기를 잡으러 가 강으로 갈까요? 야야야야야. 다른 장소였던 것 같은데 고기를 잡 이 두 번째가 가, 그 고기였나요? 상어인가?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나 고기를 잡으러 강으로 갈까나 이병에 가득히 넣어가지고서 아, 랄랄랄랄랄 온다야 온근히 근데 이거는 그거네 온다야? 네, 온다네로 아마 우리가 바꿔서 불렀던 것 같아요. 갈까요랑 온다. 어여쁜 이병에 가득히 차면은 선생님한테로 가지고 온다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마 이제 네. 옛날에는 물 보기가 쉬웠나 보네요. 우리 아까 3번 했는데 틀렸죠? 네, 산토끼 틀렸죠. 산토끼 아니구나. 아니 2번인가 반달? 여러분 고기 촌지 아닙니다. 상납 아닙니다. 스타를 표현한 거 아, 아닙니다. 고기 선생님 갖다 바쳐야 돼. 스타가 아, 아니고요. 예, 왜냐면 잡으면 이쁘고 뭐 이런 거니까 선생님한테 일단 보여드리고 자랑하는 싶어. 거죠, 자랑. 예. 네. 선생님 고기 잡았어요. 힌트가 그래서 뭐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아... 또 하나만 더 주시면 안 돼요? 너무 어려운데 못 맞추겠는데.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던 산골. 다음 뭐예요?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어. 그다음 고요한 밤 나오잖아요. 그것은 저기 캐롤이에요. 캐롤. 그 다음이 갑자기 고요한 밤이라고? 나의 살던 어, 아기 진달래. 그 다음이 뭐지? 울긋불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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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이 부르기 너무 어려운데?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이거 저 다 불렀습니다. 진짜요? 울긋불긋 꽃대궐 차리인 동네.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노래 부르는 거야? 클래식 아니요?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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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와, 순간적으로 편곡, 편곡엔 표절을 바로 해버리네. 갑자기. 고양이 봄에서? 베토벤으로 갔어요. 네. 마마마마. 마마나마마. 합창 아닙니까, 합창? 아니구나. 베토벤, 굉장히 웅장하게 도교가 끝나버리네. 아, 진짜 예. 웃겨. 아, 진짜 웃기다. 아, 진짜 어렵네. 예, 신문지를 이렇게 붙이고, 이런, 네. 이런 것들을. 아, 나 싫어, 저거. 근데 저렇게 조그맣게 하면 너무 짜쳐. 그래요? 예, 사실 좀 더 크게 붙이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그립 그 컨텐츠 화면으로 보면 되게 아 자음 보라서 그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 거야. 어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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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한 거에 테스트 한번 해봤어. 간단한 거에. 아 근데 진짜 그냥 아! 아프다. 간단한 테스트. 아, 나 진짜 싫어. 나 심장마비 오는 거 아니야? 진짜로. 뭘 뭐 얘기해 주신 거 있나요, 혹시? 응, 엄마 친척 집에 갔을 때 그 다 같이 막 자고 있을 때 엄마 혼자 밖에 화장실 갔다 왔는데 막 엄청 시끄러웠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귀신의 소리였다. 진짜 제가 지금 짧게 말해서 그런데 진짜 엄마한테 들으면 진짜 무서웠어요. 엄마가 되게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딸이 너무 리액션이 좋아서 엄마가 놀리신 거 아닌가요? 아, 저희 엄마 진심으로 얘기해 준 거예요. 이거 심계 풀어라. 심계 풀어라. 이러면서 얘기해 준 건데.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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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떻게 때려잡아. 어. 이렇게 두들겨 패. 맞아 죽겠는데. 이거 아 이게 그 저희 공부 특집할 때마다 등장하는 굉장히 오래된 친구예요. 예. 아 나 벌써 입는 거 아, 그래요? 벌써 머리 아파 두 아파 지금. 아, 이거 귀엽잖아요. 아 왜 안 귀여워? 하나도 안 귀여워. 저 진짜 싫어요 진짜. 오늘 끌어안고 방송하실래요? 아니요. 아,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문제 익명 홍님이 보내주신 공포 오디오 퀴즈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한 공포 영화의 배경음악을 깔아드릴 건데요. 잘 듣고 어떤 영화인지 제목을 맞춰주세요. 자, 이 음악. 예. 내가 놀랬네. 몰카로 내가 오늘 당하는 욕인 줄 알았어. 깜짝 나한테 덤벼들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폐질 않나. 예. 깜짝이야. 자, 이 할머니와 나란히 걷던 남자는 문득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남자는 그제서야 무언가를 깨닫고 온몸에 아! 아! 무서워. 아, 생고기. 익히지 않은 고기가 공포다.
어, 나도 무서워 이제. 아이 팔을 쥐어 잡아뜯네 막. 손톱이 여기까지 들어왔어. 아. 예. 계속 한번 줘보세요. 계속해요. 어. 아 진짜 이거는 그냥 있어도 무섭잖아. 아 진짜. 어 나도 내가 피 좀 흘리겠는데 오늘. 그쵸. 근데 이제 할머니가 왜 근데 소름이 돋았을까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아세요? 전 알죠. 아, 아 이거 제가 맞추는 거예요? 네네네. 아, 아 왜 그래? 아 오지마. 왜 그래? 왜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공포다. 왜 그래? 깜짝이야.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래? 왜? 아 제가 제 그림자 보고 놀랐어요. 지가 지 그림자에 놀랐어. 어 나 내가 놀랐다 진짜. 갑자기 나보고 오지마. 빈 공간에다 대고. 아, 어. 야, 자기가 자기 그림자에 놀랐어요. 어. 왜 그래? 오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그림자 싹 쳐. 조그만 허리가 굽은 할머니였어요. 네. 허리가 이제 안 펴지는 할머니였던 거죠. 자. 왜 왜 왜? 뭔가 좀 더 걸었어. 아, 뭔가 좀 더 걸었어. 왜? 아, 아니. 뭐가 뚝뚝 걸어 걷기는? 아 몰라. 아. 혼자 지금 섀도우 복식 공포 섀도우 복식을 하고 있어요. 예. 아 누가 이렇게 그랬는데 뚝뚝. 예? 아, 아니 누가 뚝뚝 걸렸어요. 똑똑했다고요? 네. 어 이 밤에 자정에 배텐만 남아 있는 이 라디오 센터에서 네. 똑똑 소리가 났다고요? 혼자 귀신 보네. 말도 안 되는 한기를 느꼈습니다. 고개를 들어 제 앞을 지나가는 여자도 없네. 뭐가요? 뭐야? 누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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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소리만 듣고 놀래? 아, 깜짝이야. 아, 누구야? 아, 진짜. 아, 이런 거 하지 말자. 귀신이 왜 들었다 나가 바로. 귀신이 쫄았네. 귀신이요? 어, 다시. 예. 어디지? 자, 네. 한기. 아. 한, 그리고 순간. 뭘까요? 예. 뭘 봤을까요? 어, 왜 그래? 아! 아! 다시 들어와. 인사하고 나가는 거죠. 예, 네, 아까 퇴장 인사를 못했기 때문에. 인사 안 해도 돼. 아, 왜 내가 맞아 이렇게. 예의 바르시네. 아 그리고 아니 들어올 때 문 열고 들어온 소리가 너무 나면 하나도 안 귀신 같잖아. 덜컹하고 들어오면. 예. 어, 깜짝이야. 어. 본인 그림자에 자꾸 놀라지 마시고. 아, 네. 자 여자분은 네. 왜 놀랐을까요? 왜 놀랐을까? 지금부터 어떤 공포 영화의 한 장면 소리를 들려드릴 건데요. 잘 듣고 어떤 영화인지 제목을 맞춰보세요. 왜 그래 또? 오, 진짜. 아니 문을 열어놓지 왜 문을 계속 덜컹하고 열고 들어와. 아, 죄송해요. 예, 예의 바른 귀신. 누군지 아시겠어요? 몰라요. 예? 누구예요? 아 몰라요? 네. 몰라요? 누군데요? 누군지 몰라요? 네. 어 이게 공포인데. 누군데요? 누구지인가? 다시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누군지 몰라요? 오. 누구지? 누구신데요? 예? 누구신데요?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왜 이래? 아 뭐야? 누구야? 아 누군데? 아 보면 몰라요? 아 누구야? 본인 매니저. 아 제 매니저? 네.
이따 갈 때, 아, 이따 갈 때 괴롭히지 마시고. 때리지 마시고. 아, 너무 수줍게. 포기를 모르는 귀신이. 사타수 무한타. 아 진짜. 예, 이따 갈 때 막 괴롭히지 마세요. 아 진짜. 오늘부로 해고하느냐라고. 아, 아니요. 예. 아 진짜. 어 아파. 아, 성대한 귀신 포기를 모른다. 어쨌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소영 씨는 혹시 뭐 네. 좋은 소식 있군. 저요? 예. 아 저는 네. 이제 사실 이제 최초 공개긴 한데. 어? 제가 최근에 이섭님도 예, 예. 여기서 결혼 발표했어요. 어 진짜요? 네, 이섭도 저희 라디오에서 300만 유튜버 이섭도 여기 와서. 어 대박! 대박! 여기서 공개하는데. 아 저는 이제 연애를 시작했거든요. 어!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대박! 최초 공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최초 공개 이게 바로 당황잼. 왜냐면 어. 아니 왜냐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네. 어, 좋다. 네, 그러니까 태어나서 또 처음 거의 공개니까. 어, 혹시 아, 어. 그 스타 커플? 아 저는 이제 예. 그 연예인은 아니고 예. 원래 전 야구 선수였다가 올해 은퇴를 했거든요. 아, 오. 네, 그래가지고. 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전 야구 선수였다 올해 은퇴한 건 유희관. 희관 오빠는 희관이요? 희관 오빠 친하고 아, 문경찬 선수라고. 오, 아예 봐. 아 이게 기사가 났어요? 안 났어요. 아, 아 지금 다 최초 공개. 최초 공개. 신경을 해. 문경찬. 아, 문경찬 쪽입니다. 네, 기아 타이거즈. 기아 타이거즈. 아, 맞아요, 맞아요. 이제 맞아요. 롯데에서 이제 은퇴를 예, 했거든요. 롯데 은퇴하시고. 예. 아 이게 맞아? 아 저희 오. 감사하지만 부담스럽네요. 저희가 아니 근데 원래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기대한 거 연애 되게 소극적인 라디오에서 아, 연애 중입니다 정도면 어. 와 이건 아, 이제 문경찬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연애를 시작했으니까 누가 물어보면 예, 예.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물어봤었어요. 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속없이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러네. 난 물어보면 이제 이따 이렇게 얘기하고 해도 괜찮은데 신뢰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안 물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예. 진짜 축하드립니다. 아~ 얼마나 되신 거죠? 아,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 어? 3개월 정도. 이제 저기 안 돼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 너무 왜 이렇게 문제. 경찬 씨 미안합니다. 제가 허락도 없이 말해. 경찬 씨가 안 됐지. 경찬 씨가 얘기 된 거예요? 아, 얘기 안 했어요. 요즘하고 아~ 이거 어떻게 편집도 가능한가요? 예? 네? 이게 좀 생방송이죠. 어차피 지금 라이브로 오픈이 되고 있기 때문에. 키 186인 것까지 지금 여기. 키가 186. 아니 키도 너무 크시고 너무 멋있어요. 그럼 어차피 또 공개됐으니까. 남친 뭐 자랑 한번 좀 해주세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일단은 제가 이제 너무. 어, 나 이렇게 아니, 저기, 저희 일단 저희가 네. 또 말씀드린 문경찬 씨한테 또 죄송하잖아요. 저희도 괜히 제가 여쭤봤다가 아유, 갑자기 그 기습 공개를 해버리시게 돼가지고 분위기 때문에 아니, 지금 전화 채널은 열어놔요. 경찬 씨한테 지금 전화 올 것 같으니까 네. 작가님, 피디님 지금 전화 열어놨잖아요. 경찬 씨 연락 좀 주세요. 네. 어, 지금 오는 거 아니에요? 연하 남인가요? 네, 5살 연하 남. 와, 축하합니다. 아 잠깐만 오늘 최초 공개랑 다 공개네요 그냥 다 공개합니다. 어,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네. 머리 안 거치고 바로 나와버렸네요. 92년생 댓글창 엄청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아니 근데 왜냐면 3개월이니까 지금 너무 좋을 때니까. 그렇죠. 완전 좋을 때죠. 네. 야 진짜 얼마나 좋으실까요? 감사합니다. 예. 손이랑 동갑이래요. 어, 손흥민 92년생 그렇죠. 세계적인 스포츠 선수 네이마르, 손흥민, 문경찬. 맞아. 생일도 아마 비슷한거나 안 똑같을 아, 그래요? 수 있어요. 아니, 7월이셨던 것 같아요. 엄청난 정보가 쏟아지고 있네.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저도 7월입니다. 아, 안 궁금하셨어요? 축하드리고요. 그러니까 아니, 오늘 다 공개. 예, 예. 더 없어요? 뭐 한번 물어봐 주세요. 뭐 말할 수 있는 어떻게 만나셨는지. 천천히. 예. 아, 그 이제 조금 잘 알고 지내다가 최근 은퇴하고 오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서울 와가지고 이제 연락이 다오면서 아, 원래 지인이었는데 네, 옛날부터 좀 알고 있었는데 아, 네. 원래 이 친구는 부산에 있었잖아요. 원래 아는 누나였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서울 은퇴하고 와서 이제 뭐 지내다가 이제 지인들하고 또 다 같이 뭉치다가 그냥 또 연락을 하다가 두루두루 근데 원래 이제 지인이었으면 네. 사실 그 결정적 계기가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오히려 모르던 사람이면 오히려 그 연락처 알면서 바로바로 이렇게 되는데 아니, 원래 지인이었으면 호감이 있다가 이제 거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멀다가 맞아 꼭 그렇진 않아요. 아, 그러다가 네. 이제 뭘 안다고 뭘 아니, 알아요? 경험이 있는 척 얘기하세요. 인생은 길었어요 저도.
인생은 아니, 길었다고요. 아유, 오곰 형님인데 이거 뭐 인생은 말할 것도 없지. 체류탄 냄새 맡으면서 오신 분인데 그러니까. 다들 지금 배영이 뭐라러라고 좀 댓글 많이 보고 계시네. 성재 형은 좀 조용히 해달라는 댓글이 많이. 아, 그러니까 뭐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그 불이 땡겨질 그 아, 저는 계기가. 이제 보고 이제 오랜만에 이제 봤는데 뭔가 이제 느낌이 그냥 되게 좋고 제 이상형인 것 같고. 갑자기? 그러면 좀 누가 먼저 그래, 동안 친한 동생이었는데 갑자기 이상형이 편안하게 연락하다가 이제 다음에 또 한번 따로 이렇게 봤는데 너무 사람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좀 적극적으로 만나자. 본인이 적극적으로 했다. 그거는 그 뭐라 그래? 애프더 로코들. 애프더 로코들. 애프더 로코드. 애프더 로코드. 나는 뭐 어디 그룹 얘기하는 로코드. 나도 나중에 됐잖아. 에콰도르요? 애프더 로코드. 이제부터 영어 그걸로 하는 거예요. 애프더 로코드. 콩코드의 그 비행? 그러니까 남녀 사이 애프터랑 로코 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애프터 로코드. 로맨틱 코미디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진짜 따라가기 힘들구나. 영어 잘해 정말. 아, 시원하네요. 소영 씨 물 한 잔을 하고 정신이. 저요 입이 바짝바짝 말할 거라 그랬잖아요. 아우 예. 이렇게 마르긴 마르네. 지금 그 집중 포화가 소영 씨로 확 넘어가니까. 승희 씨. 승희 씨가 아 전 너무 즐거운데. 네. 애프터 로코드. 다시 애프터 로코드 승희 씨 좀 얘기해 주세요. 애프터 로코드가 뭐야? 어떤 코드인지 모르겠지만 어. 320V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코드가 잘 맞아야지 또. 아, 네. 네. 그렇죠. 어. 여전하시죠? 네. 네. 아 아니 저 뭐지? 오늘 나오는데 전에 백쌤 나왔을 때 내 인상 차이 어땠나 네. 조금 달라야 되니까 비슷하면 안 되니까 아 저희 비슷해세요? 아니요 난 안 돼 아, 그래서 뭐지 좀 다른 옷 스타일을 입으려고 베트를 그냥 옷만 확인하려고 갔다가 예. 어제 진짜 오랜만에 또 그 두 개를 끝까지 다 봤어요. 아 진짜요? 아니 못 멈추겠어 너무 웃겨가지고 다시 봤는데도 제가 혼자서 막 집에서 혼자 막 꺽꺽거리고 웃고 있는 거예요 빈집에서. 아 역시 베트는 진짜 딱 본인 스타일이구나. 40초 성공하시면 저희가 효린 씨 어머님께 오, 그래, 커피 그래.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40초는 할 것 같은데 40초 못 할 것 같은데 자 어? 못 할 것 같은데? 나 그냥 시작. 효린 본명 김효정 1999년생 2010년 시스테라 데뷔 시스타의 리더이자 메인 보컬이자 센터이자 리더. 아 나 못하겠어. 아니 그리고 왜 99년생이라 그러세요? 어 왜 갑자기 날조를 해요. 99년생 1999년생 아니 사실 나 지금 오빠가 거기까지 하고 끊었어. 아니 어? 오빠가 하는 거 들으면서 네. 어 이 정도 나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 근데 바로 안 되네. 제가 효린 씨가 이상형이라고 10년 전부터 얘기를 했다고 본인이 저희 제작진에 다시 제보를 했어요. 아, 효린 씨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제보를 어떻게 해요? 아니 그냥 저희 고정 멤버니까 네, 여기 고정 멤버 내가 옛날에 언급한 그 기사들이 많다. 그래가지고 야, 10년이면 유희관 효린 검색을 하니까 2015년에 15승 달성 유희관 이상형은 효린 15년 8월 10일 이런 식으로 마리텔 유희관 이상형 시스타 효린 이런 식으로 이 정도면 꾸준히 대단하다. 언급을 하셨어요. 네. 예 캡처 화면 저희가 띄워드렸는데 이것도 유희관이 직접 보냈습니다. 진짜 대단한 형이야. 여기도 거의 1인 기획사예요. 사실상 본인의 그 모든 것을 직접 하고 있는데 알고 계셨나요 옛날부터 이상형 언급을 해오셨던 걸? 어, 네. 오. 그래서 그렇지. 너무 감사했어요. 이 정도로 언급했으면 모를 리가 없죠. 왜냐면 예. 이렇게 좀 언급을 여기저기서 많이 해주시면은 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 몇 분 안 계셨었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에이 또 뭘 또 그렇게 또. 에이. 아 그리고 제가 그 유희관 씨랑 그 샵이 같아요. 아~ 메이크업 선생님이 같은 선생님이에요. 아~ 그래서 얘기도 항상 전에 듣고 네네네. 이렇게 뭐지 겹칠 때는 또 만나서 뵈면 이렇게 인사도 하고 어머, 네. 아, 많이 보셨구나 그래도 네. 아, 머리가 많이 올라가셨더라고요. 점점 그렇죠. 야구 선수 때는 이제 모자를 써야 되니까 조금씩 내려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뭐 그냥 네. 빳빳하게 올려놓고 다니네요. 까지 그냥 네. 아, 선생님도 갔다고요? 네 메이크업 선생님이 그래요? 그 정도로 접점이 있었지만 뭐가 네. 이렇게 진행된 건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결론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선을 그었다라고 봐야죠. 그렇죠. 선생님까지 같았으나 그 이상은 샵까지 갔고 언급한 것도 알고 다 알지만 다 알지만 그냥 알, 오케이 알았다. 거기까지다. 거기까지. 머리가 높다. 그만하겠습니다. 뭐야?
머리가 높았다 노코멘트. 머리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될 거였으면 이미 됐다. 어 그렇지. 10년이면 맞죠? 저요? 예. 저 본, 오늘 본인인가요? 될 것 같아요. 본인이에요? 네. 뭐 뭐요? 본인이라고요? 네. 어? 왜 자백을 하고 그래요? 아니, 너무 하면 안 돼요?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아니 고작전 안 통해. 고작전 안 통해. 예. 근데 단어가 딱히 나온 게 없는 것 같은데. 오늘은 배디예요, 배디. 예? 배디예요. 저라고요? 예. 왜요? 김장. 김장 제가 언제겠죠? 김장 비닐. 예. 비닐? 김장 비닐. 저는 아니면 피고입니다. 저는 100% 넉살입니다. 아, 오늘은 장담컨대 배디예요. 오늘 넉살. 왜냐면 끝났어. 저는 넉살이랑 한 4년 정도 방송하면서 이렇게 재미없는 날은 처음 봤어요. 그래요? 이렇게 단어 홍수를 늘여놓는 게 아니 지금 엄청 많아. 수분, 물, 확보, 입 닦고자, 주먹, 과력근. 그거는 안 나오고요. 입 닦고자는 뭐예요? 아니 입을 닦고자 주무셔야 돼요. 전 노잼픽으로 넉살. 오늘은 배디의 김장이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컨디션. 왜냐면 무인도에서 살아났는데 컨디션이란 단어 너무 쉽게 붙일 수 있어요. 예. 누가 너 무인도에서 컨디션을 컨디션이 따져. 안 좋아지죠. 무인도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컨디션이 당연히 안 좋아. 몸 상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배디의 김장이에요. 아니면 피구. 아, 피구지. 피구가 이렇게 미치겠다. 이러다가 효린 씨가 진짜 조금 마피아라니까요. 그래서 효린 씨 본인입니까? 어떻게 지금 발표하는 거예요? 아니 지목하는 거죠. 이제 찾아야 돼요. 다시 복습하고 왔다면서. 근데 아니 이렇게 네. 이렇게 숙이십시오 한 다음에 이렇게. 아 그건 찐 마피아고. 종이에 이제 저희는 써 있죠. 예, 저희는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저는? 이제 지목하시면 돼요. 예. 아 누가? 네, 네. 누가 마피아인지. 누가 마피아인 것 같은지. 저는 넉살 오빠요. 왜? 너무 말을 많이 했어요 오빠. 아니랄까요. 그리고 그 뭐라 해야 되지? 좀 여러 가지 단어들을 가장 많이 말했어요. 그렇죠. 가만히 있을 걸. 네. 정말 저는 오늘 거의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교보제 토크. 진짜 네. 거의 뭐라 해야 되지? 원래 이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무인도에 혼자 살게 된다면 어떻게 살아남을지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면 아, 내가 이걸 원래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유착 관계가 있다. 얘 팀이랑 그러니까 오늘 주제 뭡니까? DJ인 저도 모르는데 제작진이 뭐 하나 넘겨준 느낌이에요. 작가님 오늘 주제 뭔지 네. 카톡으로 좀 보여. 혼자 준비했어 해설자처럼. 그리고 나는 이틀 전부터 책을 읽어서 이 정보를 미리 이거 얘기하려고 준비를 했다. 뭘 방문성이야 방문성. 아니야. 아 진짜로 나는 예. 얘기해주고 싶어서. 왜냐면 저는 이렇게 상상을 많이 하거든요. 무인도에 빠지면. 애니세요 오빠? 저 완전 N이죠. 아, 완전 N. 예, 오빠도 N이. 저 완전 N이죠. S시죠. 아, N들이랑 얘기하니까 내가 좀 혼란스러운가 봐. 약간 내가 지금 어디인가에 갔을까? 효린 씨가 전형적인 S에 전형적인 P. 그죠? 네. 그래가지고. 저 N입니다. 무인도 같은 주제가 나오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차라리 그 섬, 아까 말씀하신 그런 섬. 밤섬? 밤섬. 김시표류기. 밤섬에는 내가 이해가 돼. 무인도까지는 너무 오바다. 독섬도 괜찮고. 나는 그런 정도는. 월미도, 오이도 정도면 그 내가 알겠는데. 내가 괜찮은데 네. 무인도는 살짝 어렵다. 상상이 잘 안 된다? 해본 적이 없는 거지. 그렇죠. 아, 예. 저는 좀 들어보니까 효린 씨 같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아이 설마. 왜 끄덕끄덕해요? 효린 씨는 아닐 거예요. 아니라고요? 네. 근데 좀 이상한 게 어제 복습도 하셨고 이거 해보시기도 하셨는데 이렇게 아예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건 말이 좀 아니 왜냐면 저는 이거를 지금 공개해 주세요가 아니고 그냥 진짜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 아 그냥 마피아죠 예 이렇게 시민이죠 예 아, 인터뷰로 그러니까 이렇게, 아 DJ가 질문하니까 이렇게 찾아보는 게 아니고 예. 그냥 나한테 이제 말하세요. 말하십시오 예. 이제 시민이십니까 저, 이렇게 하니까 아니요. 자 효린 씨 마피아입니까 네 예. 접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요식행위로 한번 지목을 해볼까요? 아니야. 이랬는데 뭐 넉살이면 진짜 배디야 오늘은 확실해. 성재형이죠? 아닙니다. 아, 제가 질문한 거예요? 뭐 이거 헷갈리죠? 아, 안 헷갈려요. 자 마피아를 공개하자.
아니 저희한테 헷갈리냐고요? 내가 봤을 땐 벤이야 벤이 맞죠? 이렇게 했는데 아니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대답하게 된다니까. 아니라니까. 요식행위. 효린 씨 자백인 것 같습니다. 아이 베디야. 뭔 소리예요? 베디죠.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소등합니다. 양 끊고세요.